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성령님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다운 삶, 신자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님을 받으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마 이제 이것이 이 현시대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하고의 극심한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님을 받고 시작한 교회,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시작한 교회인데,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미혹돼버린 교회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린 교회. 그러면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도 이렇게 쉽게 미혹의 영을 받고 타락해 버릴 수 있었는데, 성령님을 제대로 받지 않은 우리들, 또 한국교회는 얼마나 쉽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쉽게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급속도로 종교화가 되어버렸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 없이 사는 교회.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지요. 죽었지. 성령님 없으니까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당신의 오늘 하루 중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묻는다면. 묻는다면 누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아마 갈라디아서 3장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말씀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말씀일 거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을 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건을 이야기해. 꼭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받은 그 사건처럼, 또 빌리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안수를 받고 성령님을 받은 사건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일어났지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안수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의 넓은 지역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 등의 전도를 통하여 세워졌고, 그들은 사마리아처럼 또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처럼 성령님을 받은 사건이 벌어졌죠.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지성적이 되고 그리고 종교적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믿습니다. 아, 성령님을 받은 사건이 있나요? 있었나요? 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것에 신학적, 교리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받았을 거예요. 언젠가 받았을 거예요. 동의해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셨을 거예요. 그 사건이 당신에게 언제 일어났나요?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갈라디아 이 교회나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설득하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 받았다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설득을 해야 되지. 갈라디아서 3장 이것처럼 아, 성령을 받은 그들이 다 경험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당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특권 믿음으로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받았는데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소위 말하면 첫째는 모태신앙 우리 자녀들처럼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지금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처럼 아무것도 없거든요. 소위 말하면 폄하시키면 그런 말이죠. 체험신앙. 폄하시키면 체험신앙. 성령님을 받은 그 체험.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체험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아리 토리 목사님의 표현일 거예요. 성령 체험. 성령 체험을 했느냐? 성령님을 받은 사건이 있었느냐?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체험 신앙 그러면, 당신 오순절파냐? 당신 순복음이냐? 그렇게 터부시를 하고, 당신은 은사파냐? 그렇게 대보면 터부시하고, 우리같이 지성인, 우리같이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까? 왜 성령님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 때문에. 어떤 인간 본성이냐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싸웁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협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어떤 성령님을 구해왔냐 그러면 자기에게 협력하고 협조하는 성령님. 자기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재밌게 하시는 성령님. 자기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무능해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은 맞는데 어떤 무능이냐 그러면 사회적 무능, 직업적 무능, 학벌적 무능, 경제적 무능. 그러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은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무능한데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인데 다른 쪽의 능력인 거지. 기술적 능력, 경제적 능력, 직업적 능력, 행복의 능력, 평안의 능력, 그런 능력의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시면 그분이 주님의 영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내게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은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감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그 감정을 부서뜨리고 깨뜨려버려야 되지.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었어.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야.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대로 살아가요. 감정이 일어나면. 우울한 마음이 생긴다.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요. 그럼 일단 우울하니까, 내가 우울한 마음이 들고 우울하니까, 우울한 나를 진정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우울하게. 그래서 오늘은 우울한 마음이 드니까, 안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식을 할까? 산책을 할까? 쇼핑을 할까? 아니면 친구하고 만날까? 전화 통화를 할까? 외로우니까, 외로운 마음이 들어요. 외로운 나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실까? 영화를 볼까? 드라마를 볼까? 낮잠을 잘까? 친한 사람하고 통화를 할까? 외로우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그런 거지. 감정 따라 살아가는 거야. 감정. 나 그 감정이 하나님과 안 맞으면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서뜨리고 깨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사실은 그것이 성령님을 받지 못하게 되는 핵심 중에 속하거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를 이끄시고 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로,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인데도 주님을 따르는 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감언 이설 속에 들어가 사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행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기쁨의 길로, 사랑의 길로.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내 자기 사랑의 길로, 자기 만족의 길로, 자아 성취의 길로 성령이 인도하실 거라. 그런 성령을 구하니 성령님과 이제는 우리들하고는 특별히 또 한국 교회하고는 맞지를 않는 거지. 잘 맞지를 않아.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내게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그러면 모르겠다. 하루 중에 어디서 성령 역사하시느냐?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꼴 감동 감정. 감동 감정. 성령님은 감정이다. 감정을 좋은 말로 해서 성경적 용어로 사용해서 감동. 무슨 말인 거 아니? 성령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그러면 기껏해야 이제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되면 감동이 오잖아요. 우리 동네 여수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되면은 버스킹 공연이라고 거리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그 무대들이 많이 있어요. 해안가를 따라서 공원이 만들어져서 그 공원에 곳곳에가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져가지고 앰프 마이크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리에 공연하는 사람들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을 맡겨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산책을 쭉 그 공원을 해보면 당연하게 이 제게 그 노래를 듣고 지나가다 보면 감동이 오는 공연장이 있어요. 감동이 오는 공연장. 무슨 공연장이 감동이 오죠? 저는 노래를 많이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는 노래를 그 가수가, 거리에 공연하는 가수가 부를 때 감동이 와요. 전혀 모르는 노래를 불렀는데 감동이 올 수가 없잖아요. 아는 노래를 부를 때, 아는 노래를. 그러니까 어제도 돌아다녔더니 어느 한 가수가 아는 노래를 부르더라고. 아는 노래. 그 옛날에 뭐 자살해 죽었던 어떤 가수 있던가요? 30대 뭐 이때 뭐 유명했다가 이런 하여튼 또 그런 노래를 불렀을 거. 아는 노래야. 유명한 노래니까.
그럼 그 노래를 가만히 들으면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그 노래 가사로 인한 감정. 또 어느 무대에는 7080 음악만 그 공연하는 무대가 있어요. 거기는 딱 가면 제 또래부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래가 돼서 아이고 저가 어제 지나가면서 나는 저 또래가 아니야. 나는 저 7080 음악은 안 들을래. 주로 보면 50대, 60대, 70대, 80대가 쫙 막 한 몇백, 한 200명 막 이렇게도 앉아, 300명 막 거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음악을 감상을 해요. 왜 그들이 거기에 앉아 계시냐 그러면 자기의 인생과 삶 속에서 즐겨 들었던 추억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네? 감동이 오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를 때 진짜로 그게 차이가 있을까? 진짜로 우리가 아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그런 건데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감동이 오면 그것을 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님 이퀄 내 감정 내 감동. 내가 찬양을 볼 때 감동이 오면 뭐 성령님 어디서 역사하셨느냐? 그러면 찬양할 때 꼴랑 그때. 요즘 현대 교회의 사람들, 현대 젊은 크리스천들을 조사해 보면 딱 그때,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좀 감정적으로 기도할 때. 감정적 기도는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물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래가지고 막 소위 선동을 해요. 선동을 막 해서 무슨 아버지의 눈물, 피눈물 막 그런 쪽에 막 집어넣으면 막 그걸 생각하니까 그런 뭔가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죠. 그래놓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어떤 기도의 액션 속에서 나 아니면 찬송가 복음성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에 맞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울림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지. 성경을 잘 보시면 3장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성령님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어떠한 일들이 그치요? 율법에 행위했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이게 지금 성령님과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적 능력 경제적 능력, 뭐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러나 3장 5절과 같은 삶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원하는 성령님은 나를 행복하게, 나를 유능하게, 나를 잘 살고 잘 먹게, 외롭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그런 협력자로서 혹은 그런 돕는 이로서의 성령님을 원하고 유감스럽게도 성령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요구에 응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하고 너무나 다른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이 되겠지. 왜 지금 한국교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 우리는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안 받았는데요. 언제 우리가 받았나요?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나요? 성령을 받은 걸로 논증을 삼고 당신은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논증과 논리에 안 맞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 말고 그냥 예수 뭐 영접한 것 가지고 영접기도 한 것 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십시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시여. 그러지 성령을 받은 것이 근데
뭔지 모르는데요. 그 언제요? 뭐 구원파처럼 구원받은 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이 있나요? 성령을 받은 날이 언젠데요? 예수님 믿은 날이 성령을 받은 날은 아닌가요? 그게 이제 많은 장로교,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장로교 이런 도인들의 주장인 거죠. 예수님 믿는 날이 성령을 받은 날이 아닌가요? 그래서 참 이상한 궤변 속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믿은 날과 성령이 받은 날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그때는 오순절이니까 성령 강림절이니까 그래서 논쟁하는 거죠. 그 뒤에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예수님 믿은 날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님을 받게 한 날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믿은 날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가서 청년 사울을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라. 그래서 눈을 뜨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을 받은 날이 청년 사울에겐 틀리다 그 말이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다 그 말이. 틀려요 그냥. 틀려요. 물론 어떠한 초대교회 시대나 어떠한 이 신약시대의 교회들 속의 교인들이라도 어떠한 교인들은 성령임을 영접기도는 했지만 안 받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지금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임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 것 하나. 근데 그쪽 말고 지금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마시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포인트를 가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같은 포인트.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가인에게 체험적으로 임하신 것. 임하신 것. 확연하게, 알만하게 임하신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사실은 그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교리적 부분이 미흡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청년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자 아라니아를 통해서 받은 성령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성령이 등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또한 사도행계 19장으로 한다면은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믿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했지 사도 바울이. 너희 예수님 믿었느냐? 언제 믿었느냐? 예,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거야. 아니면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미흡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들 언제 믿었습니까? 예,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베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혹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아시오? 예, 알지요. 유대인이니까요. 사실은 이번 오순절에, 이번이 아니라 이제 만났을 때는 시간이 오래 지난 후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지난 그 오순절에 AD 30년에서 32년이 됐든 뭐 34년에서 연두마다 틀리니까 어쨌든 AD 30년경에 그때의 그 오순절에 당신들은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의 신학하고 맞아요.
요즘에 이 미흡하고 부족한 성냄을 받은 거에 대한 신앙. 그때 오순절 때 120명만이 거기서 받은 게 아니요.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순교를 진작 했잖아요. 진작 죽었어요. 그런 예수를 믿은 지는 연수가 상당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에베소에 12명이 있었는데 성냄을 안 받았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냄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냄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성냄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아마 정직하게 말한다면 거기에서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시작해야 돼. 아니면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데 성령님을 당신은 언제 받았느냐? 예, 30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받은 적이 있느냐? 또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 말씀이나 신학이 너무 많이 한국교는 잘못됐어요. 너무 많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또 받느냐? 그러면 왜? 그게 무슨 말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일단은 120명이 사도행전 2장에 받아요. 그리고 조금 몇 장 지난 다음에 그들은 또 성령 충만을 받아요. 왜? 성령 충만은 충만은 채워진 거잖아요. 응? 그릇에 물이 다 채워진 것처럼 채워져요. 채워지면 그것을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사용하죠. 응?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는 이야기는 성령 충만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깨어지 못하고 정욕적이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점점점 없어져 가요. 성령님을 다시 받는다는 이야기는 성령 충만을 다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생에서 주기적으로나 비주기적으로나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이 있어 와야 돼요. 그래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일단 성령 충만이 뭔지는 다 몰라도 일단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은 정의를 내리지는 못해도 아, 내가 성령 충만 받았구나 하는 것까지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당신 언제 받았습니까? 50년 됐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지옥 갈 수 있겠는데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은데 유감스럽게도 50년 전에 받았는데요. 40년 전에도 받았고요. 35년 전에도 받았고요. 30년 전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못 받았다가 10년 전에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받았어요. 당신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쨌든 당신 믿음이 좋고 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되네요. 주님 앞에 당신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게 뭔데요? 어쨌든 성령 충만을 다섯 번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차라리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 쉽냐 그러면 물을 한컵 마신다면 물맛이 어떤가요? 그러면 똑같은 물이지만 뜨거운 물이 돼버리면 뜨거운데요. 시원한 물이면 시원한데요. 미지근한 물이면 미지근하고 냉랭한데요. 뭐 그런 정도.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설명이 어려운 건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설명이 어려워요. 어떤가요? 눈물이 계속 나오는데요. 어떤가요? 계속 평안이 와요. 어떤가요? 당신의 삶의 문제는 해결됐는가요? 아니,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견딜만 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문제 해결의 걸음을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 충만을 통해 주어지는 거거든요. 나 소멸해버리면 또 안 그렇거든요. 이제 성령 충만 받으셨나요? 에이, 받은 거라고 합시다. 받은 거라고 합시다. 그게 이제 끝장난 한국교회예요. 끝장난 우리들. 끝장난 우리들. 언제 성령 충만 받으셨나요? 당신 몇 년 믿으셨나요? 15년요. 언제 받으셨나요? 15년 전에요. 그러면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예. 믿을 때, 뭐, 그 해든지 그때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자녀가 몇 살이니? 예, 25살이요? 성령 충만 받았어? 뭔데요? 뭔데요? 그걸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다시 말로 하면, 극단적으로는 죽어봐야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외부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응? 왜?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꼬집어 보면 되겠지만, 응? 아니면 기계를 통하여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에다가 손을 대서 살아있니 죽었니? 코에다가 손을 대서 살았니 죽었니? 그러면 알겠지만, 신자들의 많은 사람은 죽었는데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은 사람을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 종교인. 다른 말로 자기가 주인. 자기가 주인.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으로만 살고 성령님을 받았으면 성령님은 전적 타자입니다. 다시요.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신학 대학원을 갔더니 전적 타자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 타자다. 성령에 대해 전적 타자다 그랬어. 무슨 야구인가? 타자. 자, 타자. 무슨 야구인가? 전적 타자가 무슨 말이야? 응? 한참 고심을 했어요. 신학 대학을 4년 다닌 다음에 대학원을 온 친구들은 신학 대학 때 타자란 말이 뭔 말인지를 배워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 다음에 대학원을 또 늦게 갔어. 그게 신학적 용어는 또 잘 몰라요. 신학책은 그때는 많이는 안 봐가지고. 전적 타자란 말은 뭐 다른 존재란 이야기. 내가 아닌 다른 존재란 말이야. 내가 아닌. 아니 내가 결혼해서 내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은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지 갑자기 아빠가 길을 걸어가는데 에? 갑자기 안에서 정효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빠 배고파. 그것은 정효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배고픈데 치킨 사올 수 있어요? 피자 먹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이 전적 타자란 말이에요.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내가 내 자식을 낳았지만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이분은 존재적으로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으로는 다른 분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분. 그러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삼위의 하나님 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도 어떤 생각이 있겠죠. 어떤 생각. 믿는 사람 안에 임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나는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 내 감정과 성령님의 감정. 그 성령님의 감정이 내게 오는 것이 감동이라 그러죠. 물론 감정만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열정, 내 열정, 성령님의 열정을 내가 얼마간 느낄 수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느끼느냐 하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님의 생각, 육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육의 성령님의 소욕, 육의 소욕, 성령님의 생각, 내 생각. 전적 타자시니까. 우리에게 당신에게 성령님의 전적 타자하신 성령님께 당신에게 임하셨는데
당신에게 소위 말하면 내 안에 이게 이제 성령은 사람이 아니니까 타인이란 말을 쓰기는 어렵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씁시다. 그냥 이해적으로. 이분 내 안에 다른 존재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그분은 말씀을 하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이 내게서 내가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가? 내가 그분의 생각을 경험하는가? 내가 그분의 감정을 경험하는가? 내가 그분의 뜻을 경험하는가? 내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내 능력 말고 그분의 능력. 그걸 물으면 없는데요. 우리의 대부분은 그게 없는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것을 알 수 없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최소한은 둘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을 안 받았거나 받았는데 다 소멸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다 소멸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성령과 나하고는 안 맞다. 가는 길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가는 길이 틀리다. 성령 충만을 다 소멸하지는 않았다면 내게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드물지라도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역사. 드물지라도 예를 들어 성령님의 열매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을 드물지라도 경험을 한다 그 말.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 열매는 많이 경험해요. 사랑 그러면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말하자면 무엇은 거짓말이 되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거짓말이 돼요. 신학교 교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그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다 소멸했거나 성령 충만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림 속에 떡이고 그림 속에 호랑이고 그런 빛 좋은 개살구라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심지어 하나님의 평안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평안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져가면 하나님의 평안도 내가 경험하는 것도 드물어지고 약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 평안은 어디 있느냐? 없어요. 단지 마인드 컨트롤 아니면 뭐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저주받습니다. 뇌호흡, 단전호흡, 그런 식으로 마음 관리하는 것. 그런 걸로 평안을 느낀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리면 성령님을 전적인 타다이신 그분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살긴 사시지만 내 안에서. 그러나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도움받고 인도하심 받는 것은 극히 어려워져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성령님을 받은 건 이제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정확히 있거든요. 정확히. 그런데 그들의 소수를 빼놓고는 다수는 성령님을 소멸해버렸어요. 특별히 어떨 때에 미혹에 빠지고 어떨 때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다른 복음에 빠지기 쉬우냐.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죠.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님을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너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자녀들이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성령님을 안 받은 교회는,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미 소멸해 먹은 것보다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고 다른 복음에 빠지고 아니면 종교인이 되어버리지. 종교인이 성령님을 소멸해버린 상태가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라오디기아 교회,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상태, 아니면 다 소멸해버리기 직전의 상태라고도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단지 주여 한다고, 단지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한다고 주시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되었다면 한국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거의 안 받았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소멸한 지 몇 년 됐나요? 20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을 왜 안 주시느냐?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내 주인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주인됨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하니까. 여자와 남자가 있으면 성령 충만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받기가 5배에서 10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제 논리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정에서 누가 왕이죠? 남편이. 물론 안 그런 남편은 이제 여자들하고 좀 동등해져요, 수준이. 왕이 아닌 남자들. 일단은 식단이 남편 중심도 아니고 아내 중심도 아니고 애들 중심도 아니고 적당하게 버무려져 있어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이 싫어하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거. 아내가 싫어하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게 적당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싸울 정도. 물론 뭐 애들이 좋아하는데 애들 중심으로 식단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애들 중심으로 식단이 형성되면 애들이 영양의 불균형이 와가지고 그냥 아주 건강이 안 좋아져 버려. 이게 엄마 아빠 중심의 식단이 마련되면서도 애들도 좀 봐주는 거. 그 계란과이 좋아해? 계란과이는 다 식단이 괜찮으니까. 오뎅볶음, 소세지 볶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식단이든 뭐든지 간에 적당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가정에서 가장이니까 남편 중심을 대야 되는 게 맞게끔 보이는데 그것을 누가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남편이 좀 내려놓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요?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들도 자기 왕좌에서 내려오는 게 쉬워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좀 더 쉬워지죠. 내가 주인인 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인생. 갈라디아 2장으로 한다면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왜 사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왜 사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믿음 안에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겪어야 될 것이 있어요. 겪는 것이 있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 때문에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어서 그 사도 바울 같은 인내심을 가진 어지간히 참을성을 가진 사람은 드물 거예요. 많은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때문에 떠나기를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고통을 막 겪으면, 여러분도 이제 육체의 고통을 겪으면 뭐 치통을 막 앓는다든지 막 3일을 치과에 갈 시간이 없어서 등등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누가 아직 밥대 전이니까 누가 정말로 막 길을 걸어가는데 막 설사가 막 쏟아지려고 그러더래. 설사가 쏟아지려고 그러더래. 근데 자기는 신사고 자기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명성을 가진 사람이고. 근데 이제 참대 참다 못해서 화장실을 찾는데 근처에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처에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발을 뽕뽕 부리다가 정말로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눈에 뵈는 게 없더래요. 바로 옆집에 옆집 바로 눈에 띄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문을 양복 입은 사람이 넥타이 메고 그 사람이 시의원 삼선 시의원 두드리고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분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 좀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아직 덜 급할 때는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하고 가다 보면 공중 화장실이라도 어디 있겠지. 가다 보면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화장실 다 있잖아요. 다 이용하고 그렇게. 아니면 정육대도 가까이 오니까 가다 보면 식당 있으면 레스토랑 같은 데서 딱 시켜놓고 화장실 딱 갔다 와서 편하게 앉아서 칼질하고 딱 일보로 들어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커피숍도 안 보이지. 아이 급해지지. 레스토랑도 없지. 그러니까 주택가를 지나다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화장실 좀 이용하게 해달라고. 갖고 이용하고 그냥 아이고 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체면과 자존심이 또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말 손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대면 병이 치유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은 치유가 되지 않는 거지. 기도해서 치유되려는데 안 시켜주겠다는 거지. 물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계속 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사도 바울이 더 우리보다 더 낮아졌고 우리보다 더 겸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는 더 낮아질 것, 그는 더 엎드릴 것, 그는 더 겸손할 것이 있었다고 말이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좋아지고 정말로 헌신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더한 능력을 받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어느 때는 육체의 가시가 올 거겠지. 왜? 그 정도 되면 또 낮아질 게 있을 테니까. 더 주의하고 조심할 게 있을 테니까. 또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고. 어쨌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의 무능함 속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무능함. 그 고린도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유입니다. 영적 원리는 동일해요. 동일해요. 내게서 강하시려면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충분히 사용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되어져야 되지. 그러려면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 것. 심지어 내 고집, 내 독선, 내 아집. 내 판단, 내 뭔가들을 내려놓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케 된 다음에 이제 깨뜨려 가야 되죠. 잠깐 내려놓았다 해서 없어지거나 내가 변화된 건 아니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의 길을 걸어가죠.
내가 변화되기 싫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안 살고 주님을 따라 안 살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은 소멸돼 가고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나밖에 안 남지요. 물론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안 떠나시겠지요. 그러나 역사는 안 하신다 그 말. 나밖에 없죠. 나밖에. 우리가 최소한은 좀 어느 정도까지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러면 전적 타자이신 성령님을 날마다 나는 경험해야 되죠. 내가 아닌 전적 타자이신 성령님을. 내가 아닌 분.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러니까 귀신, 마귀. 마귀가 지금 우울증, 막 마귀가 지금 절망,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전적 타자인 성령님이 아니라 전적 타자인 마귀를 경험하면서 또 성령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 엄마, 지 아빠를 못 알아본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호로자식이라 그러죠. 니는 니 애비, 어미도 못 알아보냐? 이 호로자식아. 더 심한 겁니다. 더 심한. 성령님이 마귀 역사하는데 성령 역사한다. 이제 완전히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정신병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 감정을 갖다가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는 거죠. 제가 찬양하거나 노래하거나 뭐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 물론 예외적으로 성령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것하고 내 감동은 틀려요. 뭐가 틀리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설명으로 내가 찬양할 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건 길게 갑니다. 길게 가요. 길게 가요. 내 감동은 짧게 가요. 그 곡을 부를 때 하고 끝나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 감동은 뭔가의 깨달음이 함께하고 뭔가의 자각이 함께하고 뭔가의 말씀을 아는 것이나 회개나 뭔가와 함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어떤 것은 딱 뇌리나 기억이나 아니면 그 역사가 길게 가요.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아니면 1년이든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감동은 성령님의 그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그게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요. 이게 유감스럽게 그래서 제가 그 논증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받는 어떤 감동들은 그냥 내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외는 있겠으나 대부분은. 근데 문제는 그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생각하고 자기 위안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이 진짜 찬양할 때 어떤 감동이 성령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 가요. 길게 가요. 그 감동이 길게 간다는 게 감동을 할 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막 느끼고 깨달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후에도 남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것이 오후에도 남아있어요. 다음 날에도 남아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게 남아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을 해요. 이렇게. 그걸 작용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걸 점점점 까먹고 소멸하면 한 뭐 하루 이틀에 한두 번씩은 작용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작용하고 그래. 그 은혜가 이제 은혜를 받자 그다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 것은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은혜 주시는 사역을 해요. 은혜 주시는 사역.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능 속에 그것은 자기 비하는 아닙니다. 자기 비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 비하는 주님 밖에서의 무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미련하고 곰탱이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쪼다 같고 뭐 그러면 이제 그건 우울증이나 생기는 거죠. 그건 그죠?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그런 게 생기는 거고 주님 안에서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첫째는 무엇에 대해서 연약하죠?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얼마나 죄를 쉽게 짓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내가 넘어지는지, 얼마나 쉽게 내가 미혹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고 정욕대로 사는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죄에 대한 가책과 자책이 크지요. 근데 죄에 대한 가책과 자책만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져요. 아, 죄에 대한 가책과 자책,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맨날 이래? 에? 내 성질머리는 왜 이렇게 안 고쳐져가지고 맨날 혈기 부리고 성질 내고 또 돌아서고 또 그러고 또 그럴까? 그러면 점점점 강팍해 져가요. 왜? 그 다음에 점점 성질 부려도 합리화하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막 성질머리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내가 가슴을 치고, 근데 주님 안에서 그러면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내 무능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요.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이 마신 거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살게 하시는 돕는 보혜사로 성령이 임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감스럽게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불행해요. 무능력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요. 안 맞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몇 걸음 걷다 보면 자빠져요. 몇 걸음 걷다 보면 쓰러져요. 그래서 엎드리고 성령님을 구해요. 보혜사를 구해요. 돕는 분을 구해요. 카운셀러를 구해요. 헬퍼를 구해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값은 지불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무능 속에서 주님 밖에서 깨닫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비통해하는 것 말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답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믿고 성령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있어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래서 몇 가지가 필요한 거지. 그냥은 아닌 거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막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런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왜,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믿음이 지옥 가야지 마땅한 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아마 저 같은 사람은요, 저를 거꾸로 이렇게 딱 매달아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만 부으면서 너 예수님 부인해, 그럼 안 부을게, 그러면 저는 딱 부인할 겁니다. 저는 고춧가루로 코에다가 이렇게 막 고춧가루 물을 부어버리면 그런 고통을 잘 못 참아요. 이 치통 같은 건 참는데, 치통은 참는데, 이 막 물고무는 그게 저는 최고 어렵더라고요. 그걸 좀 당해보면, 그 물에다가 머리를 갖다 넣어가지고 막 30초 이렇게 막 물속에, 제가 준비돼가지고, 내가 잠수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물속에 잠수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거 아니고 고문 속에서 호흡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다가 집어넣고 막 고통을 받게 하고, 아, 코에다가나 고춧가루 물을 과거에 막 고문하는 것처럼 붓고 그러면
예수님 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간 다음에 다시 회개하겠죠. 살아나면, 살아나면. 그러니까, 제 믿음이란 그런 고문 같은 거에서, 그런 믿음이란 것은 사실은 고통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 사도행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베드로한테도 두려우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3년을 살다가도 주님 세 번 부인하잖아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베드로 사도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못 그러는 거예요. 못 그러는. 고문 당한 것도 아니고 위협을 못 견뎌요. 위협을. 위협을. 여호수아 같은 그런 놀라운 장군도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뭘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 두려움이 없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웃을 거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놀램, 두려움 이런 게 많았죠. 많아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 디모데가 소심증, 두려움 이게 참 많았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 아브라함이 왜 지 마누라를 팔아먹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죽을까봐. 살려고. 두려움 때문에.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지 마누라 팔아먹습니까? 두려워서. 죽을까봐. 살려고. 어? 그래서 그것을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대를 이어서 충성하자. 아버지도 엄마 팔아먹고 한 재산 챙겼습니까? 나도 내 마누라 팔아먹고 한 재산 챙기자. 그리고 다 한 재산 챙겼어요. 왜냐, 그러면 데리고 와서 이제 동침을 하려는데, 뭐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타나신 꿈에. 내놓은!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로 넘어갔지만은 두려움 때문에, 믿음 때문이 아니라, 어느 때는 믿음이 있었고, 어느 때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우리는 그래요. 내 무능함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헌신, 열정, 그게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겠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 살겠다. 뭐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19장에는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만났던 12명에 대한 의문점. 어떤 의문점이냐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 믿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다시 전도하는가? 전도하는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모른다. 그런 거죠. 안 받았다? 그리고 모른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12명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왜 복음을 다시 전할까? 믿었는데. 그 여러 이유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으면, 당신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너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산 예수님의 인생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살려는데 무능력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어떤 성질머리, 어떤 연약함, 어떤 죄성, 어떤 타락, 어떤 과거, 어떤 현재들. 가득하기 때문에 무능함 속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거 발버둥 치고 엎드릴 때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 원리. 헌신되었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없다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실족해버린 사람이거나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지. 일단 그걸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살려야 되는 것이 내 생명과 내 삶은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었어.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생과 삶이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 당연한 당위성.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알고 작심하고 마음먹어야 되는 첫 번째. 그런 사람이 좀 살아보면 알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심지어는 그렇게 살려 하는 예수님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게 성경 66권이다. 봤는데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건 글자고 내용은 몰라요. 잘 몰라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진리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깨닫고 알 수가 있죠.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는가. 또한 말씀을 안다고 해도 아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과 믿음은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된 복음에서도 출발하지 않은 것이 한국 교회일 수 있어요. 왜 모태신앙이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느냐? 30년요. 그럼 너는 성령님을 받았느냐? 받았다고 하대요. 전적 타자이신 그분이 너에게 역사하시느냐? 그게 뭔데요? 뭔데요? 그건 없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았거나 모르기 때문이지. 최소한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탄식, 그러한 고민, 그러한 열정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러나 살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엎드리고 엎드리고 엎드릴 때,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멸돼 가면 왜 우리는 또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이 끊임없이 역사하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 역사는 소멸되고 소멸됩니다. 다시 엎드리고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것이 기름 준비한 슬기로움 다섯 처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 충만을 다 소멸해 먹었는데 신학적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나 주님은 명백하게 문이 닫힌 다음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성령 충만을 다 소멸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은 기다리지만 누구의 영광을 위해 기다리겠어요? 자기의 영광이죠.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빨리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 달라 그 말이죠. 이 땅에 그냥 가정생활이 너무 피곤하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괴로우니까 돈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왜 빨리 안 오냐고.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물론 등불은 꺼져가고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지만. 그리고 기름사로. 기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죠. 못 받고? 다 받기 전에? 주님이 오셔버리고 마는 거고. 문은 닫히고 말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 를 받아야 되고 다 소멸하지 않고 또 좀 여러분이
뭐 보일러 기름을 빼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은 예? 보일러 기름 같은 건 다 떨어지기 전에 다시 채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겨울 되기 전에 채워 넣지. 겨울이 왔는데도 뭐 도시가스로 쓰는 분들은 잘 그러지만은 예, 아직 그 기름 보일러를 기름 들여가지고 막 쓰시는 분들은 겨울이 와가지고 난방해야 되는데 기름 안 들여놓고 냉골에서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마찬가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이 이제 곧 돌아오는데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 더운 여름 나기 어렵잖아요. 그것만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받고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더 끔찍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째는 날이 갈수록 주님께 헌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내 만족, 내 평안, 내 안락, 내 기쁨, 내 행복,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성령 충만도 구합니다만은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지 못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헌신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 힘으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지를 깨닫고 와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